먼저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346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의 모든 것은 감춰주시고 오직 저를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여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 설교라기보다는 정말 간증과 더불어 제가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 많은 전도 제자들을 양육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뜻이 있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딱딱하지 않고 즐겁고 재미있고 드라마처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사실 제 한몸 정말 망가지더라도 예수님께 영광만 돌린다면 그게 무슨 제 창피한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우리 남편한테도 사실 안 했던 얘기까지 제가 했어요. 어릴 때 절에 팔려갈 뻔했다는 얘기도. 오직 우리 그리스도께 영광만 돌리고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그게 우리의 전도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를 우리 한번 제가 요즘에 한 두 달간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최신 유행하는 드라마까지 다 제가 섭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골드캐슬 입시 코디가 됩시다. 시작! 골드캐슬 입시 코디가 됩시다. 요즘에 스카이캐슬 코디가 아주 막 뜨고 난리 났죠? 예서 엄마와 예서 김주행 선생님. 근데 우리는 그 세상에서 그렇게 멋지게 부러워하는 그러한 그 스카이캐슬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한 차원 더 뛰어넘은 골드캐슬의 입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황금성,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 우리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정말 황금성에서 사는 거예요. 골드캐슬에서. 근데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여수같이 그걸 알아가지고 스카이캐슬 이야기를 만드니까 막 뜨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골드캐슬 이야기를 만들어서 떠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이 정말 중요한 특강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은 좀 나도 열받아서 전도 좀 해봐야지 이런 느낌을 갖게 하려고 제가 한 거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을까 그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은 한 분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한 분이 일당 100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귀한 분들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요즘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갖다가 조사를 했대요. 앙케이트에서. 그랬더니 맨 첫 번째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머니. 두 번째는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는 10위 안에도 없어요. 두 번째는 패션, 열정. 세 번째는 스마일, 미소. 네 번째는 러브, 사랑. 이렇게 사이 10위까지 있는데 이 엄마는 정말 위대하고 강한 겁니다. 아버지는 10위 안에도 없지만. 전도도 이와 같이 영적인 엄마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희생과 사랑과 강함과 이 모든 것이 합력해야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방법 굉장히 많이 나와 여기저기 찾아보면 전도 방법에는 왕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 방법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은 전도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방법 하기 전에 정말 놀라운 간증을 하나님이 또 하나 만들어주셨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 혹시 누구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지난번에 배운 말씀. 우리 이윤 집사님이 아실 것 같은데. 제 설교 지금 네 번째 들으시잖아. 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무엇과 무엇과 무엇을 버린 자는 그 말씀 드렸죠?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녀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핍박을 겸하여 받고 백배나 얻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뒤에 일주일 만에 저의 집을 버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순서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제일 빨리 버릴 수 있는 게 집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어미, 아비, 그 다음에 자녀나 전토. 자기 자식하고 땅을 버리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뒤에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김포 영광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서울에서 여기 다니는데 좀 힘들기는 했지만 아 그냥 다닐만 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설교가 계속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아, 성전 가까이에서 전도도 하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희 집 잘 꾸며놨는데 특 A로 올수리 해놨는데 제가 그 집을 딱 버렸어요. 버리고 과감하게 우리 교회 5분 거리 안에 제가 집을 딱 계약을 했어요. 그때가 토요일 오후 2시였어요. 그랬는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는지 밤 9시에 우리 집이 계약이 됐어요. 전세로 그냥 딱 나갔어요. 부동산 역사상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오후 2시에 계약하고 밤 9시에 우리 집이 딱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좀 있으면 이리 이사 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 전도사님 최영민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거의 한 6주 동안 재정의 기름 부음 설교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선포했잖아요. 김포 이제 땅값 집값 오른다고. 안 믿으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라고. 지금 전도 특강 서울에서는 세 번째고 여기서 지금 두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통해서 강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전도 좀 해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전도해보면은 정말 답답한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복을 받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전도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강력히 강조했는데 그렇게 해보시려고 마음을 꽉 여러분이 드셨을 거라고 느껴져요. 오늘은 이제 그걸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어머니와 같은 마음. 그게 없다면은 전도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주님이 말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거나 누구를 전도할 때 정말 고약한 사람들 많아요. 정성과 그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거 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었던 그 은혜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아파트 4층에 사시는 어떤 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피부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분이셨어요. 남편과 갈등이 너무 심해서 본인도 너무 얼굴도 안 좋고 피부샵을 했는데 손님이 없어요. 마지막에 손님이라고는 저 혼자 남았는데 제가 그 마사지 받느라고 한 거의 돈 100만 원 썼을 거예요. 또 저 가면 특별 서비스 해준다고 한 2시간씩 해주는데 계속 제 얼굴에다 대고 남편 흉을 봐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제발 저는 짧게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말하고 싶어서 그걸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또 10회 끝나면 또 해주고 저한테 교회는 가기 싫으니까 친구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정말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성령 세례 받고 얼마 전에 집사가 되어서 의정부에서부터 다녀요. 전철을 그냥 몇 시간씩 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 탕감을 받고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들을 갖다 붙잡아가지고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되 이 악한 종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죄인들입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으로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저희 부부가 이제 부부를 전도해가지고 많은 부부가 정착을 하게 돼서 저희 집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아이를 셋 낳은 집도 있고 다 보통이 둘씩인데 저희 딸도 이제 애를 키우면서 정말 샤워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애들이 어리면은. 그래서 한 8년 동안 영화관을 한 번도 못 갔다는 부부가 몇 부부가 있었어요. 5년에서 8년 동안 부부가 데이트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영화관도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크리스마스 날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영화표를 몰래 끊었어요. 몇 장, 한 10장 정도 끊고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그 집 애들을 모두 우리 집에 모아놓고 저희 남편이랑 딸이랑 저랑 셋이서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애들을 돌보고 그 부부들을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보냈죠. 영화관에. 그 부부가 지금까지도 그걸 못 잊는다 그래요. 얼마나 행복해하시고 그 섬김. 너무나 불쌍했어요. 영화 한번 8년 동안 못 봤다고 하길래.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전도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당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제가 예수전도단 DTS 훈련받으면서 그걸 깨달았는데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우리 부부가 싸웠구나. 부부를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 부부부터 먼저 싸워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랑 누구를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언니 우리 내일 만날까? 아 김영애 전도사님 말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전화 약속을 다 해놨잖아요. 갑자기 전화 약속이 깨져요. 아니 철사까지 믿고 내일 10시에 만나기로 해놓고 갑자기 딸이 왔다는 둥 뭐 했다는 둥 못 만나게 해요. 그리고 그분과 관계가 깨져요.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하게 돼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 전도에서 제일 큰 우리의 적은 마귀 귀신의 작전에 여러분이 휘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 전도할 때 이제 동역자가 너무 중요한데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저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아유 내가 뭐 아유 안 만나준다는데 뭐 내가 괜히 만날 필요 뭐 있어 다른 사람 하지 이러면서 마음에 낭만감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하고 잘 지냈던 그 집사하고도 틀어지고 그런 일이 생기면은 아 내가 받을 은혜가 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이 영광교회에 와서 여기는 너무 전도하기 좋은 곳이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벌써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 훈련을 받으면 전도하기가 너무 쉽겠다 싶어요. 막 성령 충만하죠. 막 질병 쫓아내죠. 마귀 다 역사하지 못하게 강력한 무장을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암세포는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무질서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정상세포는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몸속에 암세포를 잡아먹는 경찰세포가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해요. 병원에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를 하면은 우리 몸에 경찰세포가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목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전도 간증을 하면서 또 누구를 전도했더니 정말 복받는 것만 밝힌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복받는다고 막 이러는데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복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냐, 전도하는 사람이. 아, 전도한 사람이 확신과 복을 받고 어떤 그런 확신이 있어야 기쁨이 넘치고 강하게 증거할 수 있잖아요. 자기도 아파 죽겠고 아무 되는 일도 없으면서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나 믿으시오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확신 가운데 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암세포가 많아지고, 이 원종수 박사님의 그 암 예방 그 간증을 제가 쭉 들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면역세포가 은혜 받으면 많아진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 7년이나 수명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연구 결과. 특히 목사님, 우리 주의종들 찬양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강력해지고 영적으로도 강력해지고, 전도를 해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느끼게 돼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2학년 담임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반에 박세관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받아서 맨날 20점 맞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성적이 안 올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했는데, 제가 이제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때 우리 아이를 출산하고 정말 힘들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2학기 때 그 아이를 봤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스러운 걸 떠나서 제가 산고의 진통을 겪어보니까 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세관아 이리 와 그랬더니 애가 헷갈려가지고 1학기 때는 공부 못한다고 막 혼내키더니 2학기 때 갑자기 선생님이 예뻐하니까 애가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자체로 그냥 소중한 거예요. 공부를 떠나서 제가 아기를 낳아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아기를 낳아야 돼요. 누구 한 명 전도해서 집사 돼보세요. 그 기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교인들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한 명을 전도해봐야 여러분이 목사님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거선발로 뛰어나오는 목사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제가 제일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이 부부가 전도할 때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많이 생겨요. 저희가 어떤 부부를 전도해서 이제 그 부부 집에 처음 이제 신방을 우리가 거기서 모이자고 해서 모였는데 부부가 각자 따로따로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이 화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 집에서 부부속회 한다고 청소하고 다 준비하다가 싸웠는데, 뭐 때문에 싸웠냐면 고구마 굽다가 싸웠대요. 고구마를 10분만 어떻게 하자 하면서 둘이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대충 보시지 말고, 아, 이게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리고서 여러분 스스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빨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마음을 다스려 잡고 기도로 쫓아내야 돼요.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 이 마귀는 항상 이 다음에라는 말을 써요.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했다가 아유 다음에 하지 뭐 오늘 컨디션도 안 좋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들게 해요. 제가 전도할 때 정말 컨디션이 최상일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안 아플 때 한 번도 없었어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너네 아들 대학 합격하고 딸 시집하고 또 뭐 내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그때 전도하지 뭐. 내가 오늘 감기 좀 낫고 병원에 진료 언제 끝나고, 전부 이렇게 미뤄요. 그러다 평생 전도 못해요.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작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ason or out of season. 호텔 예약할 때 보면은 season 성수기 때는 굉장히 비싸요. out of season 비성수기 때는 엄청 싸요. 강원도 어디 펜션에는 여러분 정보 알려드릴게 해보세요. 한 달간 콘도를 빌려준대요. 펜션을. 근데 50만 원밖에 안 받는데요. 관리비까지 다 합해서. 근데 그 주인이 다 작전이에요. 그렇게 싼 게 어딨어요. 그 산골에 혼자 한 달간 있어보세요. 열흘만 있다 다 도망 나간대요. 심심해서. 시즌이든 아웃 오브 시즌이든 항상 어떤 아 지금은 전도하기 좋은 장소네? 이런 거 없어요. 아 지금은 전도해야 전도하면 안 되네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이제 여고 동창회를 정기적으로 나가요. 거기 나가면은 안 믿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나갈 때마다 아, 밥 먹고 노는 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놀고 나중에 이제 꼭 제가 전도를 좀씩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집사가 거기 다섯 명 있거든요. 그 집사들이 제일 먼저 반대해요. 야 여기까지 와서도 그런 얘기 해야 되겠냐. 이런 데까지 와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에 딱 기죽으면 안 돼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군가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장소든지 간에 기회가 닿는 대로 솔직히 요즘에 사람들 모이는데 찾기 참 힘들어요. 사람들 옛날처럼 막 어디 모여있는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가족 모임이 시댁에서 명절 때 또는 뭐 어머님 생신 때 이런 데 모이잖아요. 그럼 뭐 사촌이고 뭐고 다 와요. 그러면 막 여자들은 밥하고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멀리 와가지고 밥 먹는데 시간 다 보내고 너무 이거 아깝다. 그런데 전도하려고 보니까 이제 전도할 군번이 아니죠. 제가 막내 며느리고 다 시댁 어른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도할 만한 이따가 나오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우리 시댁 조카가 있는데 제가 그리 다가갔어요. 딱 던져보니까 거기가 조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조카 며느리한테 이렇게 제가 전도를 좀 했어요. 만날 때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안 만나지만 몇 년 만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도 추석 때였는데 저희 사촌 시동생이 대한항공 다녔어요. 근데 그 부인을 제가 계속 전도했고 추도예배를 드리는데 막 와서 드리라고 하니까 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데려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후로 정확히 한 달 뒤에 천국 그냥 갔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우리 시댁 조카가 우리 고모와 딸도 일찍 죽었고 마흔 몇 살에. 제가 둘 다 전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이 든 사람만 먼저 죽는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씨를 뿌려야 돼요. 왜냐? 성경에 써 있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너무 가려워요.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 아줌마들 한 명 전도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게 너무 많고 너무나 바빠. 애들은 또 더 바빠요. 초등학교 애들 뭐 일요일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 스카이캐슬에 보세요. 애들이 숨을 못 쉬잖아요. 엄마 등살에. 그때 그 스카이캐슬에 예서 엄마를 전도했더라면은 예서가 힘들 때 딱 문자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예서야 이렇게 힘들 때는 교회를 가야 돼. 아니면 그 김주영 선생님을 전도했더라면은 어머니 지금은 예서가 교회를 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낼 거 아니에요. 어떻든지 우리는 전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방법 중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를 그냥 막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전도를 해야 열매가 맺혀요. 전도의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주로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노방전도하고 관계전도죠. 그러니까 노방전도를 저도 많이 나가봤어요. 근데 노방전도를 하면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뭐 생활용품 같은 거 그냥 막 나눠주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냥 막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그건 정말 전도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기도를 하고 나가서 이렇게 관찰을 하세요.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쩐지 모르지만 저 사람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 사람하고 말을 몇 마디 던져보면 아, 저는 정말 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듣고 또 아,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보내지 말고 얼른 그분은 핸드폰 번호를 따야 돼요. 핸드폰 잘 안 주고 거짓말로 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분 많이 지나가더라도 그분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들어보고 시키고 다음에 그러면 핸드폰 번호 안 주면 어디서 만나자고 하고 이름이라도 적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고 이상하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전도거든요. 또 관계전도에 있어서도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그 사람한테 뭘 보내고 싶어요. 문자를 보내고 싶거나 또 막 전화를 하고 싶거나 갑자기 그 사람 기도가 막 나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근데 관계전도 중에서도 얘기를 시켜보세요. 말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주변에 뭐 우리 형부가 장로야. 우리 언니는 뭐 권사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자기 시어머니도 권사고 이런 사람 되게 쉬운 거예요. 왜냐? 이미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조금만 끌어당기면 금방 예수 믿고 금방 성령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얘기를 해보았는데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있지만은 완전 불교 집안에 아무도 주변에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란 곳은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정말 강력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을 하나 전도해서 이제 신방 가는 길이었는데 아니 괜히 어떤 수영장 버스랑 탁 부딪혔어요. 부딪힐 상황도 아닌데 그래갖고 막 탁 긁혀가지고 운전기사가 나와서 엄청 화를 내면서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돈 얼마냐 주겠다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노래방을 하거나 뭐 술집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전도하러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기도도 충분히 하고 물론 운전도 조심하고 가야 돼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역자가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 중인데 신호등 앞에서 딱 차를 섰는데 옆에 어떤 또 낯선 차가 막 저한테 유리를 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렸더니 딱 보니까 깍두기같이 생긴 남자들 세 명이 탔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보고 막 차에서 내리래요. 잠깐이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막 급한 것처럼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 공격이다. 그리고 얼른 도망갔어요. 이렇게 실제적인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되는 전도 방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정말 섬기는 걸 어렵지만 섬기는 건 또 기쁨도 있습니다. 저희가 2층에 저희 집을 새를 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잘 소리가 들리는데 맨날 이렇게 애를 두들겨 패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그 아빠가 애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공부 못한다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엄마도 전도하고 그 엄마는 이제 또 피부 마사지 사니까 거기 샵도 한번 이제 끊어주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엄마는 오로지 이제 애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 정말 학군 있는 쪽으로 이사를 왔고 하는데 애가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딸과 가족을 많이 사용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남편도 참 저 때문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지금 또 김포까지 이사오게 됐는데 참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딸도 크리스마스 때 놀지도 못하고 맨날 이렇게 같이 동역을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딸이 고대 수학과를 다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으니까 네가 배운 걸 가지고 섬겨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그 아이를 너 무료로 과외를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너무 바쁘고 자기가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우리 딸이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걔 좀 과외 좀 해줘라 그랬더니 이제 그 부모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고대 수학과가 무료로 수학과 해준다는데 싫다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말을 잘 듣더라고, 이제. 그래서 그 아이가. 근데 우리 딸 말로는 엄마 지수가 그렇게 숙제도 잘안 해오고 너무 태도가 힘들어가지고 과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계속 하라고 했는데 그 아이는 집에 가서 그런대요. 엄마 누나 손이 너무 예쁘다고 누나 손만 쳐다보고 엄한 생각만 하고. 그런데 그 엄마는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섬기는 게 어렵지만 보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과외를 해주려면은 일주일에 세 번은 해야 애 성적이 올라가지. 겨우 한번 가지고 되겠냐고 따지러 왔어요, 그 엄마가. 정말 어이도 없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또, 전도하기 위해서 두번 해줬어요. 두 번, 세번 계속. 나중에 우리 딸이 정말 축복받아서 일찍 결혼을 하게 됐는데, 걔네 아빠가 우리 축의금 받는데 앞에 딱 했어요. 근데 우리 사돈네 쪽은 그 축의금 계산이 돈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끝났는데 이 지수 아빠가 얼마나 잽싸게 잘했는지 그냥 금방 끝났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 엄마 아빠 다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녔고 그 아이도 확 들렸고 수련회 가가지고 아이도 변하고 정말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게 섬겨야 됩니다. 섬기지 않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이 그 모진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는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전도 방법, 어떤 테크닉만 가지고 뭐 전도법 뭐 어디서 특강하고 교회마다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는 방법이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발을 씻겨줘야죠. 그래서 저 전도하다 보면 참 어이없는 일 많았어요. 무슨 또 뭐, 무슨 코웨이, 웅진 코웨이 그런 거 하는 사람 제가 또세 개나 해줬고, 얼마 전에 안 얘기지만 전 렌트인 줄 알았더니 제가 하나 구입한 걸로 또 했더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또 카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좀 해주고, 마사지 받아달라면 또 마사지 받아주고, 어디 또 딸이 독주회 한다면 거기 꽃다발 들고 가주고, 그렇게 섬겨줘야 마음 문을 엽니다. 섬기는 게 기본이고, 섬길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실제로 어떤 의사를 또 전도했어요. 전 내과 의사였는데 그 부인이, 아니, 자기가 그 의사면 그래도 좀 넉넉히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정말 하늘을 못 먹어먹고 산대요. 아니, 왜못 먹어요? 엄한데 돈 쓰니까 못 먹지. 과외비에 많이 쓰고. 저도 사실 월급쟁이가 뭐, 한우 고기 그렇게 퍽퍽 사 먹지는 못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한우를 우리도 못 먹는 한우를 사서 제가 선물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 내과 의사가 제가 정말 심하게 아팠을 때 직접 우리 집에 와서 저를 진료해 줬어요. 한 번은 또 피부과 의사를 전도했어요. 그 피부과 의사 전도하려고 또 결혼식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그 부인을 전도를 해서 제가 잘 아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결혼식에 가서 이제 그 피부과 의사를 사귀었는데 그 피부과 의사가 정말 비만 그런 치료도 같이 하더라고요. 우리 사이가 엄청 뚱뚱했는데 그 피부과 의사 또 거기 개업식 때 가가지고 거기서 또 정말 혜택을 봤어요. 날씬해져가지고 미국 갔어요. 하나님은 정말 공짜가 없더라고요. 섬길 때 기쁨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줘야지? 그 사람이 가장 이렇게 마음속에 쓰는 그러한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거, 어떤 사람은 질병. 그렇게 그 사람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해주면 전도가 쉬워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파악하는 게. 그래서 첫 번째 섬겨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역자를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 어떻게 보냈죠?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전도를 혼자 하면은 마귀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많이 여러분이 보호해주고 기도해줘야 돼요. 중보해줘야 돼요. 왜냐? 엄청난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걷고 있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거기까지 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사람의 영혼을 끄집어서 여기까지 데려와야 되는데 얼마나 영적 공격이 크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가면 축복받고 구원받는데 마귀는 당연히 그냥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죠. 그러려면은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가 가장 좋은 동역자입니다. 부부를 동역자로 삼으세요. 우리 최장로님, 우리 권사님을 귀하게 모시세요. 동역하시려면 하늘처럼 떠받들고 귀한 동역자. 동역자끼리 싸우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왕이 있었는데 그 두 부부가 세트로 막 전도해서 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부가 그 두 사람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왕 상을 시상하게 됐는데 둘 중에 한 명이 토라졌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더라고. 근데 그게 사실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동역하지 못하게 하는 거. 또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자기 친구들 중에서 교회 다닌 사람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옆에 끼고 같이 동역을 하세요. 나는 좀 전도하는데 자신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렇다. 그럼 여러분 동역할 수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면 돼요. 그것도 동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오면은 이상하게 그 전도하는데도 교회에서 시기 질투 제일 많이 하는 게 전도입니다. 저는 그거 몰라서 당했어요. 아니 저쪽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전도한다고 막 칭찬해주고 하는데 이상하게 나만 보면 인사도 안 받고 이상하더라고. 그게 다 마귀 역사예요. 시기 질투. 전도하는 사람 귀하게 여기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전도하세요. 부부가 전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가장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내죠. 같이 기도하죠. 저희 부부는 저녁 10시면 꼭 같이 기도해요. 찬양 한 장 부르고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면서 막 기도해요. 날마다 해요.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 그럼 보너스로 우리 기도 문제가 다 해결돼요. 꼭 동역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거나 나는 상황이 어려워서 전도를 나가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전도 대상자를 이름을 써서 교회 중보기도팀에 올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제가 전도팀을 몇 개 만들 건데 같이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전도해 주면 돼요. 그리고 전도를 못해도 전도 잘하는 사람 옆에 따라다니면 돼요. 우리 언니도 저 전도 동역자인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옆에 그냥 따라다녀. 그래도 전도가 돼요. 말 한마디 딱 해요. 우리 언니는 아, 나 불면증인데 김포 영광교회 가서 나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탁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한마디만 해도 그게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셔요. 가능하면 식구들을 동역자로 만드세요. 솔직히 가정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자가 받는 축복을 받았으면 영어로 얘기하면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가 건강해서 운동 열심히 하죠?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그래서 어쩌라고? 돈 많이 벌고 축복 받아서 좋은 집 살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님 일을 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아파트 싹 수리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전도 카페방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내가 이 방 한 칸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 대상자 데려다 밥해 먹이고 또 차 해주고 뭐 커피숍 가면 사실 전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일본 가셨잖아요. 전도 되게 안 되는 곳이에요. 노래방, 또 술집, 호텔, 영화관, 음란하고 악한 영들이 사로잡은 곳이에요. 그런 데 가서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 안 돼요. 당해요. 여러분이 밥 사 먹인다고 막 정신없는 고기 굽는 집 전도 안 되고 돈만 나가요. 괜히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분위기 좋고 깔끔하고 깨끗한데 밥을 사줘도. 아니 왜냐 헛고생하니까. 집에서 하면은 참 좋아요. 기도 많이 한 방에서. 이상하게 우리 집 내가 힐링 카페라고 만들어놨는데 거기만 오면 아줌마들이 울어 얘기하다가 근데 휴지 많이 갖다 놔요.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막 남편 형보다가 울고 그러면 그때 딱 전도하는 거 그냥 딱 먹혀 들어가서 금방 등록하고 그랬어요. 구별된 장소에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 때 안 갈 때 다 가면은 마귀가 다 묻혀 들어와요. 애들도 젊었을 때부터 막 어디 이상한 데 쫓아다니고 막 노래방 가고 밤늦게 돌아다니고 그런 아이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 머리가 혼란의 영이 악한 영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가능하면 저는 노래방 뭐 영화관 이런 데 잘 안 갑니다. 집에서 그냥 하지. 그런 데 가서 전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방법 중에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강권해야 돼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강제로 권해야 돼요. 사정 형편 봐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아이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목사님이 자랑을 많이 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교회 자랑을 해야 돼. 아, 우리 교회는 이렇고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선교를 하고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가 어떻고 또 권사님이 자랑을 막 해야 돼요. 귀가 솔깃하게. 저도 엊그제 동창회 가서 우리 목사님 자랑 엄청 했더니 누구야 그리고 유튜브에서 막 찾아보더라고. 굉장하게 자랑했죠. 제가 어제 교회 자랑하고 그 다음에 강제로 권해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 언제 아, 가긴 가는데 내가 크리스마스 때 갈게. 또 어떻게 여수같이 그건 알아서 꼭 크리스마스 때 온다 그러고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온다 그러고 아들 대학 가면 온다 그러고 어떤 문제 해결되면 온다 그러고 다 그래 핑계를 대요. 근데 이번 주에 오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강제로 권하라고. 다음 주에 오라고 하면 다음 달에도 올까 말까 해요. 이번 주에 오라고 하면은 마음에 부담해서 최소한 다다음 주는 올 수 있어요. 근데 아 이번 주는 뭐 가족 모임이 있고 이번 주까지는 봐줄게. 그러면 다음 주에는 꼭 와. 그래도 그 다음 주에 올까 말까야.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인정사정 볼 것 없어요. 강제로 그냥 끌어요. 이번 주에 오라고. 또 오늘이 토요일 날 만났어도 이번 주에 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족에 강원도로 그때 여름에 여행을 갔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 업자를 전도를 했는데 거기 가기만 하면 꼭 그 시간에 한 명이 그 시간에 또 나타나는 분이 있어. 학교 선생님인데.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저분도 택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그분을 전도를 했는데 둘이 이분이 이제 나올 듯 말 듯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강원도 여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여름에 휴가 갔는데 거기서 또 전화를 했어요. 내일 오라고 제발. 나는 지금 강원도에 놀러 왔는데 내일 만나. 그랬더니 진짜 왔어요. 한 명을 더 데리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시키고 막 말 어지간히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나중에 큰일 하더라고요. 혼자 안 나오고 몇몇씩 데리고 나와. 우리 교회에도 제가 전도해서 8년 만에 나온 친구가 다음 주에 그냥 3명 데리고 왔잖아요. 제가 놀랐어요. 잘 다녀요. 주일 안 빠지고. 그래서 전도할 때 강제로 권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의 상황에 환경에 맞게 전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어떤 사람 전도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아들이 교회를 하면 아주 학을 띈대, 질렸대. 왜냐하면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와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그랬대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교회에 거부 반응이 있대요. 그런데 저도 예수전도단에서 최근에 이제 전도 방법 배웠는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되게 기분 상하는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너무 똑똑하잖아요. 할머니들도 뭐 박식해요. 자존심 건드리면 전도 안 돼요. 아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처음 만나자마자. 아니 자기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당신 지옥 간다고 해봐.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재수없게 느껴져요. 그렇게 말하시지 말고 상황에 맞게 상대방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부자들 만나잖아요.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부자들 전도예요. 부자들 부족한 게 있어야지. 자식들도 잘 돼요. 과외를 엄청 시켜서 그런지 하여튼 뭐 부부 사이도 좋고 뭐 특별히 뭐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떨고 있는 게 있더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지옥. 부자들 만나면 자꾸 지옥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쫄아. 천국 지옥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세요. 딴 얘기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뭐 축복 너무 많이 받았는데 뭐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뭐 먹혀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제 막 대놓고 천국 지옥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 당했는데
천사가 탁 나타나서 이렇게 지켜줬다. 정말 또 누가 천국 얘기를 하는데 정말 천국이 있대. 슬슬 이렇게 계속 만날 때마다 천국 지옥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부자들은 또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온갖 좋은 거 다 먹어. 그런데 이 얘기 딱 하세요. 가서 아이고 정말 이거는 정말 정확한 정보인데 교회 다니면 암도 안 걸리고 7년 평균 수명이 7년이 더 길대는데 살짝 흘려요. 밥 먹고 나서.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면 그런 비슷한 얘기를 계속 흘리는 거야. 그러면은 뭔지 모르지만 마음에 캥겨.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사람은 교회 이번 주에 와라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 오지도 않아. 일요일 날 노느라고 바빠서 골프 치고 뭐하고. 교회에 큰 행사 있잖아요. 부흥회라든가 무슨 신유집회 또 우리 목사님 막 귀신 쫓고 이런 장면 이럴 때 딱 데려다 놓던지 그걸 보여줘요. 마음이 탁 열려요. 부자 전도해야 돼요. 부자. 그거 다 자식한테만 물려주려고 정신이 없고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이 아프리카 가서 그냥 그거 교회 하나만 지은 몇 천만 원만 있으면 지은데 100억대 부자들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상황에 맞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저는 어린이 전도를 했거든요. 어린이들 전도하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좀 이런 말 하기 참 죄송스러운데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들 전도하는 에너지를 좀 젊은 사람 전도하는데 차라리 쓰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참 강팍해가지고 그 마음 깨뜨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분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지만 한 살이라도 어린 청년들 더 어린 초등학생들 초등학생 전도하러 갔는데 그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유년부 제가 주일학교 교사 시절에 이 전도사님도 일반 대학 다니다 신학을 해서 단어도 그렇고 너무 어른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니까. 근데 이제 교사들이랑 모두 학교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단지 나눠주면서 막 이번 주에 교회와 예수 믿어야 천국가 계속 이러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고 초막 가다 딱 버리고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겨울이었는데 우리 집 강아지를 제가 모자를 샀어요. 모자를 막 하고 금방 씌우니까 핵 던져버려요. 애가 싫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모자를 예쁘게 눈에 띄게 하고 강아지 신발도 사고 목도리도 예쁘게 해가지고 싹 목욕시켜서 향수 좀 발라가지고 제가 교문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애들을 쭉 데리고 하나 둘 하나 둘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중간쯤 줄이 이렇게 오면은 중간쯤 가가지고 얘들아 너네 강아지 구경할래? 그럼 애들이 막 어 강아지다 강아지다 그리고 선생님은 저리 가면 한 3분의 1만 따라하고 나머지는 나 따라와요. 그러면 강아지 데리고 쭉 화단에 앉혀놔. 강아지 만져봐도 돼요? 막 이래. 응 만져 만져 괜찮아. 강아지 너무 예쁘지? 막 이래. 그리고 얘들아 근데 이 강아지도 교회 다니는데 너네도 교회 다닐래? 그래요. 그럼 어 진짜예요? 어 일요일에 오면 얘 만날 수 있어. 그랬더니 어 우리 엄마가 못 가게 하는데 그래서 괜찮아 엄마한테 얘기하고 어디 사니? 그래갖고 이제 잘 가르쳐줘 애들한테. 애들한테 뭐 섣불리 전화번호 따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어, 나는 여기 교회 권사님인데 얘도 진짜 얘 이름이 뭔지 아니? 하나님이 주신 강아지야. 그래서 하강이야.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걔 이름이 하강이에요. 그래서 동물병 의사들이 얘가 낙하를 잘합니까? 강아지 이름 치고 이런 이름 처음 들어본다고 그래 하강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강아지라고 우리 딸이 지었는데 아주 영리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강아지 데리고 오기도 하고 애들이 17명씩 왔어요. 우리 반에 유년부 막 전도하느라고 다른 반은 4명 5인데 우리 반은 순식간에 17명이 돼. 그리고 막 쌍둥이들이 그렇게 많았어. 이상하게 하나님 그렇게 쌍둥이들을 전도하니까 쌍둥이가 3쌍이니까 금방 6명 부흥되더구만. 너무 신기해. 그리고 이제 강아지만 가지고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준다고 약속했는데 선생님 딸이 이렇게 기도하더니 이렇게 강아지가 나타난 거야. 그랬더니 전부 하나님 강아지 한 마리만 갈게요. 전부 강아지 기도를 하더니 애들이 죄 강아지가 생긴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직접 그리고 우리 강아지를 1박 2일로 빌려준 적도 있어요. 선생님 저 강아지 좀 빌려달래. 어떻게 불쌍하지만 강아지 1박 빌려주고 제가 다음날 찾으러 가면은 우리 강아지가 시달려가지고 애가 힘이 없고 아 이러고 있어. 그럼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먹였어요. 하도 불쌍해서. 근데 우리 강아지도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런지 축복받았어요. 우리가 복층 아파트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24평 개 혼자 썼어. 아래층에 우리 셋이 살고. 하여튼 그 강아지 때문에 너무 기뻤는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주일날 아침인데 전화가 왔어요. 아, 김 권사님 저기 강아지 좀 데리고 오래는데 사무실에 있어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주일날 강아지를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또 싹 씻겨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현관에다 묶어놨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 저기 김영애 권사가 저렇게 강아지 데리고 전도하는데 강아지도 전도하는데 여러분은 뭐하냐?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나오면서 강아지 발로 차면서 이 새끼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었어.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고등학생 전도하는데 이제 핸드폰을 땄어. 그냥 마침표도 없고 띄어쓰기 간격도 안 하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길게 SNS로 보내보세요. 질려서 다시는 이 누구야고 싹 없애버려요. 차단시켜버려요. 중고등학교 애들을 전도하려면은 그 아이의 유행어쯤은 알아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처음에 전도할 때 교사 시절에 검정 고무신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 다 봤어요. 일부러. 그 검정 고무신 얘기해주고 강아지 얘기해주면 애들이 그냥 장난꾸러기도 또 집중을 해요. 쫙 들어. 요즘에 스카이캐슬 안 보면 전도 못해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좀 봐야 돼요. 요즘 유행하는 최신 아이들의 그 말 있잖아요. SNS. 그래서 30대는 30대에 맞게 SNS를 이제 활용해서 전도하는 거 이제 가르쳐 드릴 텐데 할머니는 할머니에 맞게 뭐 20대 애들은 뭐 그랬어 유유유 흐흐흐 이런 것도 좀 써주고 내일은 꼭 교회 나오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루해서 애들 보지도 않아. 그리고 딱 끊어버려 이런 사람.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아는 집사님 남편이 맨날 자기의 집값 궁금해하고 그러면 그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야 만나면. 어떤 사람은 또 맨날 무슨 뭐 관절염 뭐 건강에 대한 염려증 그 사람은 건강 얘기를 또 많이 해주면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이렇게 자식에 대한 염려증 그러면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셔. 그래야 마음을 열죠. 그리고 주님의 향기와 사랑과 헌신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간증이 효과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성경을 알아요. 뭐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일 우리에게 다가가는 게 간증이에요. 사실은 내가 정말 20대 때 이렇게 많이 아팠었는데 어떤 권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너무 질리게 하지 마세요. 질리면 안 만나죠. 요즘 사람들이. 한번 만나서 뽕을 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잘 됐다 하고 막 그냥 다시는 안 만나요. 이렇게 적당할 때 아쉬움을 두고 잠깐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운동할 때 또 마음을 열잖아요. 그러면 운동 시간에 맞춰서 좀 나가고. 그래서 이 관계 전도할 때 제일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항상 내가 희생하면서 그 사람 위주로 어떤 때는 아유 정말 치사하다. 아유 정말 어이가 없어.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저도 모르게. 정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됩니까? 이 방송을 듣는 전도 받은 사람들한테도 제가 말씀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돈을 우리가 받습니까? 뭐 칭찬을 받습니까?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는 거잖아요. 교회 오빠라는 말에 있어도 절 오빠라는 말 없잖아요. 그리고 막 절 전도하러 다니는 팀 봤어요? 절은 자기네만 복 받으려고 전도 잘 안 해. 우리는 아쉬운 게 없어도 막 전도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떨쳐버리고 막 싫어하고 너무 정색하고 이런 사람들 정말 나중에 힘든 고난 가운데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제가 속상했지만은 나중에 결국 아, 나 기도해줘. 너무 힘들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을 때 그게 그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다시 나한테 온다고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에 말씀에 신실하시고 그걸 꼭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에 이 재단에서 흘러가는 생수의 강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1월 달에 계속 성부가 되자. 어떤 사람 보면은 그냥 자기 옷은 약 몇백만 원, 몇십만 원 팍팍 사면서 시장에 가서 그 500원, 1000원 깎고 앉아 있어요. 저는 막 과일 사고 그러면은 화분 같은 거 살 때 1000원짜리 없다 그러면 아저씨 됐어요. 그냥 그거 주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아줌마 처음 본다고 그래 또. 그거 1000원 깎지 말고 하나님께 100만 원 받으면 되지. 안 그래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째째하게 굴지 말고 그런 사람들한테 넉넉히 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줘야 돼요. 시간이나 돈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여유롭게 행동하세요.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세계적인 명언, 지출이 수입을 결정하게 하라. 그게 제 삶의 방식이거든요. 저 평범한 샐러리맨이고 맨날 그돈 가지고 썼어요. 그치만 항상 지출을 저는 넉넉하게 썼어요. 예수 이름으로 꼭 필요한 때 아낌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그렇게 내가 걱정하고 막내거 챙기고 이만큼 가지고 또 교회 헌금해야지 뭐 해야지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솔직히 우리가 땅 따먹기 하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돈 그렇게 많고 집 많고 먹을 거 많아도 하나님 부르면 하루아침에 다 놓고 떠나는 건데 빨리빨리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쓰고 가야죠. 한 영은 전도하는 데 쓰고. 그리고 그거에서 손해볼 거, 너희가 사는 세상이 다만 이 생뿐이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가. 놀지도 못하고 입을 거못 먹고 다 참고 사는데. 우리는 황금성, 골드캐슬에서 엄청난 면류관을 받고 이 땅에서도 결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결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하게 해주시고,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 사단의 역사. 자꾸만 내 것, 아까운 마음,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위해서 써야죠. 제가 퇴직하고 시간이 많았어요. 그걸 전도하는데 정말 많이 썼어요. 제 시간과 물질을. 또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 건강. 운동 많이 하면 뭐할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너무나 불쌍하고 정말 강도 만난 자, 어? 갑자기 세상에서 교통사고 당해서 또 무슨 암병에 걸려서 그게 강도 만난 나의 이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문자라도 하나, 핸드폰을 가진 목적이 뭡니까? 게임하고 자기 뭐 유튜브 뭐 찾고. 핸드폰도 하나님의 도구로 써야 돼요. 유튜브로 설교 듣고 또 안타까운 사람들 보내서 격려해주고 또 좋은 동영상 있으면 보내주고 다른 사람 격려해주고 친구들하고 장난 놀고 게임이나 하려면 그 핸드폰 뭐하러 핸드폰비 냅니까 아깝게. SNS를 적극 활용하세요. SNS로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문안 열어준다 소리 하지 말고 정성스럽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글 보내주고 또 사랑합니다 하고 자기 또 얘기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아이고 손녀딸 안 예뻐도 너무너무 예뻐 보내주고 아니 애기 중에서 참 못생긴 애기가 있더라고 웬만하면 다 예쁜데 자기 손녀라고 엄청 자랑해 그래도 막 예쁘다고 해주는 거야 그래야 마음을 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쓰세요 부족하지만 제 3탄을 또 그냥 남겨놓고 여기서 마칠게요. 3탄은 새신자 관리예요. 데려오는 걸로만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가 전도예요. 강제로 데려다 놓는 거는 1차 전도, 다음에는 2차 전도에 대해서 또 특강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